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한국 사회 몰개선과 팔랑귀의 원인은 거의 90%가 SNS와 틱톡, 릴스, 쇼츠라고 봅니다. 라는 영상이 달린 댓글입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뭔가 개성도 없고 취향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몰개성이 뭔지 몰라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이 사전적 뜻이 뭐냐면, 몰개성. 어떤 대상에 마땅히 있어야 할 개성이 없는 상태. 쉽게 말해, 개성이 없는 겁니다. 예. 딱 한국 사람이 지칭하는 말이에요. 개성이 없잖아요. 한국 사람이 개성이 있냐, 없냐, 어떻게 확인하냐? 사람 많은 데 가시면 됩니다. 사람 많은 데 가시면, 뭔가 사람들이 이것저것 꾸민 것 같지만, 참 특이한 게 뭐냐면, 남자도 그런데 여자분이 좀 비슷해요. 여자분이 보면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아니면 아이템들이 다 비슷해요. 뭔가 같은 데서 물건 산 느낌이야. 명품 가방 매는 것도 똑같아. 뭐 다른 명품 가방 매는 게 아니라 그 뻔한 브랜드 있죠? 뻔한 브랜드의 뻔한 아이템을 소장합니다. 근데 그게 멋있다 생각하는데 난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가방과 유행을 잘 따라하는 것 같지만 그냥 카피를 잘하는 거야, 카피를. 예.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사람만큼 뭔가 이제 이 몰개성이 심한 나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성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남들한테 뭔가 끌려 당기고 남들 의식을 많이 한다는 거 얘기가 되겠죠. 남의 인생에 참견질 한다거나. 근데 난그 생각 들어. 내 인생도 똑바로 못 사는데 내가 누구 인생을 참견을 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날잘 모르는데 남에 대해서 뭘 그렇게 지적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난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그런 거 특이한 게 뭐냐면 솔직히 내가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인부터 뭔가 이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왜 남이 어떻게 그렇게 참견하는 거야? 남의 일거수 일투족에. 저는 인생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영원한 여행을 생각합니다. 영원한 여행. 개성은 뭡니까? 나라는 사람을 가장 파악하고 나에 대해 가장 많은 특성을 지니는 거 아니야? 영어로 하면 캐릭터 아니야? 캐릭터? 캐릭터 또는 이제 퍼스널리티. 퍼스널리티죠. 나다움으로 추구하는 게 개성 아닙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 몰개성이 있다는 얘기는 나다움이 없다는 거죠. 나다움이 없으니까 길거리 보면 뭔가 흔해 빠진 사람 같잖아. 그냥 이제 어떤 그런 기계 부속품 같잖아요. 그런 인생에 재밌을 리가 없어요. 재밌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스마트폰, 최신형 스마트폰 가지고 있는데, 그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맨날 똑같은 거 보는데. 맨날 하는 게 뭐, 유튜브건 아니면 이제 맨날 인터넷 기사 맨날 이제 슬라이드 넘긴다거나. 여러분 버스정류장 보면 사람들 하는 게다 뻔하거든요? 세개 중에 하나야. 인스타그램 본다거나, 남들 올린 거 본다거나, 아니 유튜브 본다거나, 아니면 네이버 뉴스 그 초록색 있죠? 그걸 맨날 기사, 자극적인 기사 보면서 막 인상 찌푸린다거나. 이세 개는 무조건 있어요, 이세 개. 거의 90%가. 나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렇게 뭐 미디어 같은 거 마음에 안 든다 얘기하면서 왜 보는 거야 도대체? 아니 마음에 안 들면 안 보면 되잖아. 맨날 나 웃긴 게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그런 거 많거든요. 이거 공감하실까요? 직장 가보면 맨날 담배 피면서 뭐 대한민국 욕하면서 맨날 네이버 기사 맨날 맨날 본다니까. 아유 대한민국 어쩌고저쩌고 맨날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맨날 봐. 여자분들은 맨날 아막 질투하면서 맨날 그 인스타 본다니까? 이게 좋냐고, 이게. 아, 이 답답해, 진짜. 남녀 똑같아, 진짜. 맨날 대한민국 운전하면서 담배 뻑뻑 피면서 맨날 그 네이버 뉴스 맨날 슬라이드로 뭐, 다 읽지도 않아. 정독하지도 않아요. 키워드 말고 키워드 씨. 그리 똑똑해요? 정체 맥락을 알아야 될까, 정체 맥락을. 사람들이 그래서 점점 있잖아. 머릿속에 남는 게 없어, 이게. 그 참을성이 없어, 참을성이. 요즘에 뭐 장문의 글 읽는 사람도 없고 책 읽는 사람도 없잖아요. 유튜브 영상도 보면, 한 10분 넘어가면 길어가지고 못 보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왜 이렇게 남의 인생이, 남의 일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 다 하려고 그래요? 자기 인생 똑바로 산다 얘기할 수 있어? 나에 대해서 잘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잘 모르잖아. 그런 거에 뭐냐 하면, 저는 인생을 뭔가 보다 윤택하고 좀 재밌게 살려면 나다운 인생을 살아야 돼. 나다운 인생. 나한테 맞는 인생.
나에 대한 어떤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아는 거, 정체성 확립을 하는 거.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은 계속 남들과 똑같이 살면서 방황하다 끝나는 것 같아. 가장 행복을 갈망하지만 가장 불행을 갈망하는 것 같아. 불행하게 사는 것 같아. 말로는 행복하지만 가장 행복하지 못한 방법을 스스로 이제 골라서 하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대한민국이 굉장히 뭔가 좀 다수가 약간 소수로 약간 짓밟는 문화가 있긴 한데 그래도 나담을 찾으려면 남들한테 지속하게 관심이 없어야 되고 세상 돌아가는 걸 너무 지속하게 이러쿵 저러쿵 알려고 하면 안 돼. 어차피 우리 여러분 있잖아요. 그런 인터넷 뉴스 보더라도 제대로 아는 거 별로 없어요. 머리만 아파. 스트레스만 받고. 왜냐하면 인터넷 기사도 팩트체크 안 하고 검증 안 하고 막 올린 사람도 많거든요. 정정 보도도 안 해요. 요즘에는. 그래도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솔직한 말로 내 썰방 영상이 자료보다도 못한 뉴스 기사의 수준 빽빽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 왜 보냐고요. 그걸 지식이라 생각합니까? 지식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엉뚱하게 알고 있고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데 검증하지도 않고 찾아보지도 않고 맨날 올라온 것만 보는데 이게 어떻게 지식이죠? 지나가면 이제 며칠 지나다 보면 금방 까먹는데 남는 것도 없는데 괜히 막 감정적으로 동일해가지고 스트레스만 받고 맞잖아요. 성질만 안 좋아지고 결국 한국 사람들이 몰개성, 팔랑귀 그리고 자꾸 짧은 단편적인 정보나 영상만 볼수록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올바른 생각을 못하게 되고 올바른 가치관을 못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영상, 쇼츠, 틱톡, 짧은 글, 트위터, 인스타만 보니까 사람들이 영화, 드라마도 보지를 못하고 최근커녕 신문기사도 제대로 읽지를 못하네요. 어른들도 이런데 애들은 오죽하기나 싶습니다. 제가 사람들이 어떤 기본적인 어떤 언능력이 떨어지는 게 어디서 느껴지냐면 채팅에서도 드러납니다. 채팅에서도 여러분들이 보면 오타가 많아요. 오타나 맞춤법이나 어미사용이 뭔가 부족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여기도 보이네요. 그리고 댓글을 보더라도 문맥이 안 맞는다거나 무슨 말하는지 모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기가 댓글을 적어놓고 확인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적었는데 이 댓글이라는 게 무서운 게 뭐냐, 여러분이 적잖아요. 적고 나서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뻘글 적은 사람도 엄청 많거든요. 제가 댓글 확인하다 보면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 하는 건 좋아. 근데 하고 싶은 말 할 때 제대로 정돈돼가지고 자기가 알고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잘 모르고 얘기하는 것도 많거든. 예를 들어 그런 거 뭐냐면 제 유튜브 영상을 다 안 보고 썸네일만 보고 댓글 달면 썸네일 썸네일 보면 내용이 다 보이나? 그럼 제가 영상에서 하는 말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썸네일이란 게 뭡니까? 그 제목을 함축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만든 거 아니야? 거기 모든 걸 다 담아낼 수 있습니까? 모든 걸 싹 다? 어떻게 담아냅니까, 그거를? 썸네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단어 자체가 한정적인데 그거 어떻게 담아냅니까? 쉽게 말해 그런 겁니다. 책 껍데기만 보고 독후감 전도 똑같습니다. 책을 안에 있지도 않고 프롤로그는 아니면 이제 책의 어떤 세부적인 내용을 정독하지도 않고 책이라는 것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독서라는 것도 한번 읽어가지고 모릅니다. 한 번만 딱 읽어서 몰라요. 금세 까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문구나 아니면 이제 정말 좀 기억에 남는 것들을 이제 적어가면서 해야 오래 남는단 말이에요. 근데 썸네일만 봐가지고 알겠냐고요. 모르잖아요. 그리고 영상에서 이제 그 유튜버가 한 얘기를 제대로 듣지도 않고 다 알아보지도 않고 혼자 기분 나빠가지고 이상한 내용을 적어요. 그래놓고 확인도 안 해. 이게 본인한테 좋은 걸까? 본인한테 괜찮은 걸까요? 괜찮은 게 아니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어떤 지식을 담는 능력도 떨어지고 검증을 하는 능력도 떨어지고 말하는 능력도 떨어지고 표현하는 능력도 떨어지고 확인하는 능력도 떨어지고 결국 이게 누구 손해일까요? 바로 여러분들 손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봐. 제가 뭐 썰방하니까 말도 많이 하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제가 말 못하면 지적할 거 아니에요. 말 이상하게 한다거나 발음 세면 지적할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이런 건 피드백이 확실하게 오잖아. 부모 형 뭔가 이상하다. 확실하게 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이라도 뭔가 삐그덕거리면 바로 피드백이 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유튜버든. 그만큼 예민한 사람들 많잖아. 오죽하면 키보드 소리 난다고 뭐 나보고 뭐 키보드 쓰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정작 본인들은 그런 말하는 본인들은 자신들은 지식이나 어떤 그런 언어 그런 것들을 잘 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제가 봤을 땐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 유튜브를 관찰하는 것만 알지 정작 나 자신을 제대로 관찰해 본 적은 있습니까? 확인해 본 적이 있나요? 검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은 어제 하루 내가 무슨 영상을 봤고 어떤 댓글을 적었고 그 중에 문제되는 거 어떤 게 있었는지 제대로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내가 뭐 어떤 뻘글을 적었는지 아니면 어떤 내용을 내가 좀 오역을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하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뭔가 문제되는 행동을 했는데 까먹고 있다는 거. 그리고 나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인간으로서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 여러분, 뭐 기억력, 문해력 같은 것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지식을 뭔가 얻는다거나 아니면 뭔가 말하거나 쓰는 것도 훈련을 해야 돼. 근데 훈련 아예 안 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점점 가면 갈수록 뭔가 적는 것도 싫어하고 외우는 것도 싫어하고 지식을 담는 것도 싫어하잖아요. 그냥 영상 보고 치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우리의 삶을 좋아지게 만든다는 거죠? 맨날 그냥 유튜브 영상 몇 개 본다거나 쇼츠 몇 개 본다거나 아니면 이제 네이버 기사 올라온 거 있잖아요. 그냥 그거 슬라이드 몇 개 보는 게 뭐 그렇게 삶이 좋아진다는 거지? 그냥 머리 글자 말고 있는 건데 머리 글자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게 허다한데 세부 내용은 안 봅니까? 세부 내용 같은 건 안 보시나요? 근데 그게 왜 우리 삶을 윤택하게 만든다는 거죠? 불편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오히려 자극적인 것만 골라봐가지고 기분 나쁘게 하고 오히려 잘못된 내용을 파악하지도 않고 이용이나 당하고 있고 결국 이게 돌고 돌면 여러분들한테 손해로 온다는 거예요. 결국 멘탈을 만져가지고 도파민만 가다듬게 돼서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근성이나 참을성이 없어지고 그리고 감정들이 힘들어지면서 여기저기 감정을 분출하는 사람들 많아지고 결국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손해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유튜브를 보는 거 좋고 SNS 하는 거 좋은데 여기에 너무 몰입하시면 안 돼요. 몰입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도 글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기본적인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잘못된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검증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